야, 윤도현 버금가게 하네, 그죠? 와, 너무 잘했다. 아, 우리 곧 아이돌 마음 심사위원님. 어, 지금 홍이삭 씨를 바라보던 눈보다 더 푹 빠져있던 것 같은데. 방송하고 현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방송에서 어떠셨는데요? 방송에서는 그냥 홍이사님만 보였는데. 홍이사님만 보였는데. 아, 생각보다 많이 보이죠, 지금. 예. 어, 너무 다른 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워낙에 락 음악을 좋아해서 너무너무 잘하셔서 제보님이.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뭐 지금 차분하게 앉아 계시지만 노래를 우리는 곰탕집 사장님 이분께도 락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와. 윤도현 밴드 접신된 느낌인 것 같았어요. 어... 네, 그러게 나도 그랬어. 응. 어, 윤도현... 어떤 부분에서 가장 짜릿하셨나요? 나비. 아, 우리 또 이분 안 들어볼 수 없어요. 우리 소수민 여사친 시인 병을 들어봐야죠. 어, 저는 뒤로 갈수록 저기 뒤에 태타워가 있잖아요. 저 꼭대기를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배경화면일 뿐이긴 하지만 되게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나비가 돼서 롯데타워 꼭대기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제가 사회초년생인데 되게 처음에는 막 당찬 포부를 갖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뭔가 하루 일에 치이고 막 사람에 치이고 해서 되게 피곤했었는데 오늘 노래를 듣고 처음 당찬 포부를 가졌던 그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야. 제가 찾았어요. 야, 네. 구석 같은 분을 또. 아,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 한남동 사이님. 그렇죠, 엉덩이를 들썩일 만한 리듬감은 있지 않았나요, 그래도? 살짝 조금. 아, 살짝 조금. 아, 근데 저도 이렇게 심사평 되게 시적으로 이렇게 너무 하고 싶은데.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못해가지고. 아,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짠해서. 그냥. 같이 노래방 가고 싶어요. 같이 노래방 가고 싶어요. 지금 시적으로 짜낸 게 예. 같이 노래방 가고 싶어요. 싶어요. 예, 너무 시적입니다. 아, 예. 어떤 마음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아, 무대가 남아 있었지 잠깐. 네. 아, 무대가 남아 있었지 잠깐.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엔딩 무대라고 지금 착각했어요. 엄청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냥 지금 벌칙 바로 할까요? 네, 오늘 혹시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오늘 준비한 곡은 이게 좀 제목에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들국화의 제발이라는 곡입니다. 제발 숨 막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 잘 어울릴 것 같아요.